윤설 변호사 말이에요.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에요.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 못 본 건데 당신이 회장 직함으로 특채하면 되잖아요.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인데. 사법연수원장 볼 면목이 없긴 해. 추천까지 받았는데. 그럼요. 예의가 아니죠, 이건. 그 신규 사업 추진을 맡겨볼까 했는데. 나도 대찬성이에요. 입 무겁고 일 잘하고 이만한 적임자도 없죠. 여러모로 우리와도 인연이 깊고. 뭐 당신이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. 김무열, 네가 내 계획을 틀어버려? 네, 윤설입니다. 윤설 씨, 나 홍지원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회사 면접 못 봤다죠? 어떻게 하셨어요? 일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됐어요. 내 말 기억해요? 내가 윤설 씨한테 꼭 보답하겠다는 말. 네. 지금이 그 은혜에 보답할 기회네요. 윤설 씨를 우리 위드그룹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. 축하해요. 회장님 특별 채용으로 윤설 씨를 우리 회사 법무팀 변호사로 채용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. 네? 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. 윤변, 오늘부터 내 사람이에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홍지원, 지금 당신 말등 당신이 찍은 거야. 오늘의 이 전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. 됐어. 이제 윤변을 법무팀에 심어놓고 내 오른팔로 쓸 수 있겠어. 홍지원, 각오해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뭔지, 그동안 당신의 성이 모래성이었다는 거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.